일어날 방법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준영이가 아니었다면 포기하고 말았을 많은 것들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엄마. 거의 마이너스죠. 저희 버는 것보다는 어쨌든 나가는 게 더 많다 보니까. 근데 또 지금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 되면은 더더욱이 더 큰 문제가 돼서 돌아오니까 지금 차라리 지금 잡아주는 게 뭐 나중에 돈 벌어서 어떻게 해줘야지 하면은 늦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쥐어 짜는 거죠. 병원에 다녀온 준영이를 위해 평소보다 조금 빨리 퇴근한 아빠. 아빠는 공사장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안경 벗고 보자기라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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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할래? 아빠가 해줄까? 아빠 해줘? 안 아프게 해야 돼. 안 아프게? 아빠가, 아빠가 당연히 안 아프겠지. 자. 네가 이제 앞에 누질러. 응? 준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아빠와의 목욕 시간. 신준영. 어? 오늘 왜 이렇게 까불그래? 늦게 왔다고? 아니. 까불했다고? 그래. 그렇게 다 이제 넘어지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 여기서 넘어지면은 크게 다친단 말이야. 어? 어? 신준영, 너 저번에 여기 한번 여기 넘어졌었지? 어? 아. 여기서. 어? 아. 그런데 준영 로션 발라야지. 아빠 바보 준영이와 준영이밖에 모르는 아빠. 목욕을 하는 동안 세상은 아픔도 걱정도 없는 것처럼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동화책 시간까지. 병원에 다녀온 날이면 어김없이 길어지는 아빠와의 시간. 이거 먼저? 준영이는 이런 맛에 병원에 가는 날이 아예 힘들고 싫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쩜 저렇게 작은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졸려? 응? 이소문의 금세.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들어와서 피곤도 하고 하면은 또 애엄마는 이제 준영이 낮에는 치료하러 다니고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 여러모로 또 도와주고 서로가 그렇게 해갖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때문에. 승엽이었어? 게다가 오늘은 영원한 준영이 편, 형아까지 막둥이 준영이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나중에 또 엉뚱한 말 하면 안 돼요. 호호호. 뭐야? 늦둥이로 태어난 준영이는 형과 무려 14살이나 나이 차이가 납니다. 내가 누구야? 마네?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냐? 막 속으로는 아픈 건 아닌데 좀 안 좋은 좀 아픈 건 아닌데 좀 얼굴 형태가 좀 이상하다는 이유로 친구들한테 놀림받았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싸운 적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동생이 좀 원망스럽고 엄마하고 아빠도 좀 원망스럽고 그럴 때가 좀 있었어요. 저는 어차피 이제 성인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아갈 수 있는데 아직 준영이는 못하잖아요. 근데 엄마하고 아빠는 저렇게 힘들어 하시니까 많이 안쓰럽죠. 제가 좀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그냥 준영이 돌봐주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마 평생을 수술과 치료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아마 지금은 모르지만 친구들의 놀림을 받게 될지도 모르고 엄마 아빠를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준영이가 곁에만 있어준다면 아무래도 좋다고
아빠는 생각해 봅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인 아빠와 시장에서 일하는 엄마에게 준영이의 수술비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뻐지